놀이터는 누가 청소 안 해주나? 어쩔 수 없지. 저기. 안녕, 반가워. 뭐지, 이 지저분한 애는. 그래, 안녕. 혼자 노니? 내가 그네 밀어줄까? 아니야, 됐어. 그러지 말고. 내가 밀어줄게. 이름이 뭐야? 난 얼마 전에 이사. 엄마!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나 목욕해야 해. 놀이터에서 놀다 지저분한 아이가 만져서 지지해졌어. 으이구, 살살 좀 놀지 그랬니? 자, 여기 세 옷. 녀석, 깔끔하기도 하지. 지큰 누나랑은 어쩜 저렇게 다를까? 뭐가? 나도 놀이터 가면 맨날 흙묻히고 오거든? 누가 모른대? 그렇게 흙투성이가 돼서도 씻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넌 속옷이나 양말도 말을 안 하면 안 갈아입잖니? 무슨 소리야? 깨끗하구먼. 더러워. 어? 비켜. 애기가 할 거야. 저 깔끔쟁이. 청소를 하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쓴다. 넌 커서 장가가긴 다 틀렸다. 사내 녀석들이 깔끔 떨면 여자애들이 싫어한다고. 나도 누나처럼 더러운 여자한텐 장가 안 가. 뭐야? 애기 여기 있었니? 어머, 청소 중이네. 착하기도 하지. 아드님이 멀끄머니 잘생겼네요. 애기야, 이리 나와볼래? 네 친구 왔다. 친구야? 안녕.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왔다는구나. 나이도 같으니까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 세상에, 이걸 어째.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유, 괜찮아요. 걸레로 닦으면 되는걸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우리 큰딸이 더 어지럽힐 텐데요, 뭐. 방금 소개받은 큰딸 최자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도 좀 놀 줄 아는구나. 우리 애기 잘 부탁한다. 네. 부탁은 무슨? 어? 내가 아기야! 그럼 네가 어른이냐?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아기도 더러운 소녀! 아이고, 애기야! 왜 자꾸 쫓아오는 거야? 저리 가! 우리 같이 공놀이 하자. 싫어! 네가 만지면 공이 더러워져! 어? 자, 됐지? 그래도 싫어! 그럼 목욕하고 올게. 그럼 같이 공놀이 할 수 있는 거지? 싫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목욕해도 소용없다고! 난 까마귀처럼 더러워서 싫다고! 싫다고! 앞으로는 우리 집에도 오지 마! 알았어? 엄마, 걔 좀 우리 집에 못 오게 할 수 없어? 어? 누구 말이야? 새로 이사 온 애 말이야. 난 걔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왜? 친구랑 싸웠니? 아니요, 걔 너무 더러워요. 걔 때문에 우리 집 방바닥이랑 마룻바닥이 더러워졌다고요.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애기야, 사람은 겉모습보단 속마음이 중요한 거야. 엄마처럼 겉과 속이 모두 예쁜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지만 말이다. 몰라. 아무튼 난 그 애 너무 싫어. 야, 우리 애기 유치원도 가고 이제 다 건네 다 컸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어버 키운 게 엊그제 같은데. 미미야, 그치? 어, 정말. 아이고, 누가 들으면 아주 진짠 줄 알겠네. 만날 애기 분유나 훔쳐먹고 잘 봐주지도 않은 것들이 생색은. 니들 때문에 분유값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 줄 알아? 아이, 엄마도 참. 이렇게 좋은 애 꼭 그런 말을 해야겠어? 엄마 이거 더러워, 빨아줘요. 아, 그래, 엄마가 깨끗이 빨아줄게. 저 깔끔쟁이 또 시작이네. 저래가지고는 유치원 생활하기 힘들 텐데. 그러게.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야외 수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진짜 예쁘다. 진아야, 너 가져. 널 닮은 꽃이야. 그래, 고마워. 저기 진아야, 다음 주에 우리 집 안 올래? 뭐? 정말? 그래도 되겠어? 응, 꼭 와줘. 알았어.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왔냐? 이 정도면 되겠지? 오늘은 평소보다 더하네. 귀한 손님이라도 오냐? 얼마 전에 우리 유치원에 새로운 애가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했어. 웬일이래. 친구들 오면 방 더러워진다고 질색을 하더니. 여자애구나? 예쁘냐? 당연하지. 엄마나 누나들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 뭐야? 승기야. 왔다. 나갈게, 진아야. 저게... 어서와, 진아야. 안녕, 승기야. 내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해. 어쭈, 진짜 아니야. 예쁘잖아. 느낌 딱 맞춰 왔는걸. 어서 들어와. 진짜 들어가도 돼? 물론이지. 너 온다고 집도 깨끗이 청소했어. 어서 들어와. 역시 깔끔쟁이는 다르구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저번에는 너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보고 까마귀같이 더럽다고 해놓고선 기억 안 나? 설마... 이제 기억나세요? 이럴 수가... 유치원 애들! 너네 집에 다 놀러 오라고 했다면서? 내가... 괜찮냐? 우와, 자전거다! 자전거! 안돼! 너 거기 앉아! 저기 서라고! 진아야, 뭐하고 놀까? 소꿉놀이 할까? 아니야, 마당에서 놀자! 그래! 그럼 마당에서 다 같이 소꿉놀이 하자. 얘들아, 밥 먹자. 맛있겠다. 재밌게 잘 놀았어. 내일 유치원에서 보자. 승기야, 잘 놀았다. 진아야, 우리 집 안 갈래? 시원한 팥빙수 해줄게.
자기 너 괜찮냐? 야! 넌 다섯 달이나 배웠다면서 그것밖에 못하냐? 놔두고 이리 와서 앉아! 무섭다고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지는 거다.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럼 시작해볼까? 돌아가면서 무서운 얘기를 하나씩 하는 거야. 민지 너부터 해봐. 왜 하필 나야? 난 무서운 거 질색인데. 하긴 전설의 고향도 못 보는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딸기 넌 뭐 없냐? 내가 아는 이야기는 우리 학교가 옛날엔 공동묘지였고 어린 귀신 하나가 학생으로 변해서 지금도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고. 싫어. 에이, 그건 학교마다 다 있는 얘기잖아. 그래, 화장실에 휴지 귀신만큼이나 흔한 얘기지. 전부 시시해. 됐고, 내가 이야기해줄게. 이 이야긴 우리 엄마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싫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기묘한 일이야. 주여, 부디 이 어린 양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휴, 이제 마지막이다. 자. 신이시여, 이번만큼은 제발 반드시 깊이 꽂고 자두 아빠가 승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소서. 알라 알라 알라. 에? 알라 알라. 그렇게 여기저기 다 빌면 서로 떠넘기지 누가 들어준대? 이 양반이.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일어나. 당신이 제깍제깍 승진만 잘하면 내가 이러고 있겠냐고. 또 그 소리. 아무튼 다녀올게. 여보! 조상님들께도 도와달라고 잘 빌고 와요.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알라신이시여.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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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아이고, 내일부턴 두 팀으로 나눠서 빌든지 해야지. 몸이 아주 천근만근이네. 엄마, 근데 아빠는 일요일 새벽부터 어딜 가신 거야? 오늘이 종친 시제잖니. 종친 시제? 아,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 다 오시는 큰 제사야. 제사? 아이, 그럼 나도 데려가지. 전이랑 떡이랑 많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어? 고양이네. 아우, 나비야 귀여워. 이리 와봐. 어? 엄마, 얘 좀 봐요. 아이 참, 나비야, 도망가지 마. 우리 엄마가 인상은 이래도 초면에 불진 않는다고. 눈치챘나? 어?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서 가자. 아우, 어지러워. 자두야, 이거 냉장고에다 정리 좀 할 수 있지? 그래, 알았어. 나는 잠깐 들어가서 누워 있어야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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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이상하다. 엄마가 오늘 왜 저러지? 아이고. 애들 밥도 얼른 차려줘야 하는데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자두니? 누구세요? 누구겐! 이방 죄인이지! 아줌마, 새벽에 온갖 신들 모셔놓고 기도했지? 그 어지러운 기운을 틈타서 내가 나올 수 있었어. 고마워. 뭐라고요? 아유, 근데 무슨 옷이 이렇게 싸구려밖에 없어?
이제 아줌마 몸 빌려서 대신 여기서 살아야겠어. 자, 어디 보자. 됐다. 아니 그 화장품은 나도 아까워서 함부로 안 쓰는 건데. 발라볼까? 다시 살아날 것 같아. 그거 아직 할부도 다 안 끝났단 말이야. 이게 귀신을 몰려먹어! 자, 덤벼라! 이 요망한 것! 이게 죽을 초력을! 이게 초력! 엄마! 자두야! 이 여자 좀 어서 치워줘! 어라! 자두야! 엄마, 오늘 정말 왜 그래? 막 걱정되려고 그러잖아. 그러게 말이다. 아무래도 꿈을 꿨나 보다. 너무 걱정하지 마. 어디, 요 꼬맹이나 데리고 놀아볼까? 개똥아! 할미 왔다, 개똥아! 어? 누구지? 내가 나갈게! 저게? 저기 할머니, 여기 개똥이네 아닌데요?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개똥아! 그새 많이 컸구나.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자두야, 얼른 문 닫고 들어오너라. 그러고 보니 여자애였구만. 엄마, 오늘 진짜 이상하네. 평소엔 보따리 입고 가는 할머니만 봐도 집까지 들여다드리면서. 이 아줌마 참 귀찮게도 살았구만. 저기 할머니, 혹시 주소 적어오신 거 있으세요? 아이고, 착하기도 하지. 잘 키웠네. 인물만 좀 고왔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다 들리거든요. 됐다. 아, 여긴 저기 윗동네네요. 아, 그래요? 그나저나 애기 엄마, 왜 그래요? 내가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구만. 여기 있어요. 얼른 먹고 가세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죄송해요 할머니, 오늘 엄마가 좀 아프시거든요. 난 괜찮다. 아니 아무리 얻어먹는 처지지만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고기 반찬은 없어? 이건 뭐 도통 젓가락 갈 데가 없구만. 먹을 거 없으시다더니 싹 비우셨네. 자, 그럼 밥도 얻어먹었고 난 이만 가봄세. 네, 안녕히 가세요. 난 방에 좀 들어가 있을 테니 할머니 가면 문 잠그고 들어와. 알았어. 이 요망한 것! 썩 떨어지거라! 역시 보통 노인네가 아니었어. 힘없는 노인네가 어딜 감히! 저승으로 냉큼 돌아간다마! 에이, 거짓말. 에이, 말도 안 돼. 잠 자꾸 들어. 이건 실화라고, 실화. 네! 못된 것!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말거라! 와, 엄마! 할머니, 아무리 반찬이 부실했더라도 이러시면 안 되죠! 가뜩이나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그래도 지 엄마라고. 어때? 지금도 몸이 무거운가? 아니에요. 이제 몸이 진짜 가벼워졌어요. 막 힘도 나고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그래야, 그럼 난 가볼게. 앞으로도 우리 개똥이랑 잘 지내고. 글쎄, 우린 개똥이를 모르는데. 어른이 그러라고 하면 그냥 그런다고 하는 기야. 네, 잘 지내겠습니다. 진짜 이상한 할머니다, 그치? 그러게. 뭐? 그게 정말이야? 그 할머니가 개똥이를 찾았다고? 아빠 혹시 개똥이 알아? 그게 내 어릴 적 별명이 개똥이었어. 우리 할머니가 날 개똥아 하고 불렀다고. 그럼 그 할머니가?
앞으로도 우리 개똥이랑 잘 지내고. 그럼 그 할머니가 너희 아빠의 할머니였던 거야? 그래.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붙은 귀신을 쫓아주러 오신 거고. 그래. 우리 집 식구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 우와, 아름다운 이야기다. 역시 세상에 귀신은 있나 봐, 그치? 에이, 말도 안 돼!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깜짝 놀랐네. 어? 근데 딸기는? 분명 같이 뛰어오는 것 같았는데. 얘들아. 딸기야! 이제야 나왔구나. 한참 기다렸어. 난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 무슨 소리야. 딸기는 우리랑 같이 있었잖아. 난 좀 늦게 와서 너희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들아, 이것 좀 봐. 우리가 들어갈 때 발자국이 세 사람 것뿐이야. 우리랑 같이 있던 딸기는? 어린 귀신 하나가 학생으로 변해서 지금도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대. 역시 세상에 귀신은 있나 봐, 그치? 힘들어. 이번 주는 빨리 좀 지나갔으면. 그렇지마 자두야. 이제 겨우 월요일인가? 힘내 자두야. 주번. 왜 또? 창문도 다 닫고 주전자에 물도 떠났단 말이야. 그런데 어째 교실 바닥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말이야. 대걸레질 한번 해야겠는데. 돌돌이 녀석도 주번이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세자둔, 너 내가 왜 너한테만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 왜 그러는데? 돌돌이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게 뭐야? 아니, 대체 어떤 녀석이 신성한 교실에 신발을 신고 들어온 거야? 야, 유은이! 어머나, 자두야! 너 어쩜 그렇게 대걸레가 잘 어울리니? 너 당장 그 신발 벗지 못해! 어머나, 내가 정말 신발을 신고 들어와 버렸네? 미안, 미안. 새로 산 신발이 워낙 가벼워서 난 벗었다고 생각했지, 뭐야. 아니, 이 운동화는 혹시 설마 나이다스? 어머나, 돌돌이 너 운동화 좀 아는구나. 그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이다스 운동화야. 저거 신발로 만든던. 우와, 눈부셔. 뭐야, 대체 나이다스가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게 미국이랑 독일이 합작해서 만든 스포츠 브랜드인데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시작됐대. 그래? 그냥 보통 운동화 같은데. 오, 나이다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다니. 은희야, 어떠니? 나이다스의 착용감은? 글쎄, 뭐랄까, 부드럽고 편안하게 감싸주는 느낌? 신어도 신은 것 같지 않고 마치 맨발로 초원을 달리는 느낌이랄까? 어이, 어이, 청소 좀 하자, 청소! 그럼 이제 휴식 모드로 전환해 볼까나. 주번. 오케이. 저기. 세상에, 또 뭐야 이건? 흔히 너 정말 이거 나 아니거든. 아씨,
그럼 누구야? 어떤 녀석이? 이제야 내 신발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생겼군. 나야! 짠! 어때? 멋지지? 이게 바로 나이다 농구화야! 돌돌이 너! 같은 주방길에 일할 수 있어? 왜 이래? 자식들 놀라긴 아직일러. 이것은 바로 비장의 에어펌프라고. 오! 또 뭐야? 세상에! 믿을 수 없어! 몇 번만 더 누르면 덩크슛도 하겠어! 어? 몰래? 야, 어? 집에 가는데 신발을 왜 가방에 넣어? 자꾸 밖에서 신으면 내 나이다스 다 알잖아. 뭐? 그럼 집에는 어떻게 갈 건데? 전에 신던 거 신으려고. 참, 연구 대상이다, 연구 대상이야. 이제 딱 이틀만 참으면 이 지긋지긋한 주번 생활에서 해방이 나도 놀라서 갔어! 시라이러스야! 이것들이 진짜! 당장 신발 한번 봐서 빨리 봐서! 빈지야... 미안해 자두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은 아이인가 봐. 저기 멀쩡한 신발 다두고 갑자기 왜 신발 타령이야? 그때까진 운동화 하나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그냥 하나 사줍시다. 그래, 얼마야? 대체 나이더스가 뭐길래 금쪽 같은 내 딸한테 방바닥을 굴러다니게 하는 거야? 그게 한 켠에 속붙여. 아, 그래 맞다. 아, 이번 주말에 결혼식인 걸 깜빡했네. 그래, 자, 자두야, 아빠랑 저기 시장 가서 예쁜 운동화 하나 싫어! 나이더스 사줘! 자두야, 신발 사왔다. 정말요? 자, 고맙습니다. 아빠, 이건 나이더스가 아니잖아요. 티가 나나? 너무 나거든요. 이딴 거 절대 안 신어. 이게 뭐야? 애들한테 놀리면 받을 거라고. 아니, 이 녀석이?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그럼 내일부터 맨발로 다니든지 네 마음대로 해. 민지야! 자두야, 네 바지가... 이거 말이야, 어제 TV를 보니까 요즘 유럽 쪽에선 이런 패션이 엄청 유행이래. 정말? 그럼 나도! 미안하다, 민지야. 그렇지. 정 불편하면 넌 편하게 올려 입어. 안
야, 패션 리더가 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아니, 우린 라이다스 부족들께서 이렇게 으슥한 뒷골목에서 뭐라고 계시나? 자두야! 아이쿠, 손님들이 또 오셨네. 으이그, 이 한심한 녀석들 같으니. 뭐라고? 야, 꼬맹이도!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아니요, 얘들이요. 네 명이 한 사람한테 바보같이 신발을 뺏겼잖아요. 난 또. 근데 꼬맹아, 우리도 한 사람 아니거든? 얘들아! 이게 뭐야? 이 녀석들은 왜 이렇게 바지를 내려입고 있어? 오빠들이 뭐 패션을 알긴 해요? 아, 좋아! 에? 라이다스 맞아? 뭔데 그래? 어라라, 이거... 자두야... 제자두, 너 가짜 라이다스 신고 있었니? 야, 누가 그렇게 크게 웃으래? 조용히 해! 아, 그래서 바지를 그렇게 내려입고 있었구나! 자두야... 그래, 난 시장표 운동화 살 신었다. 우리 집은 그렇게 비싼 신발 사줄 형편이 안 돼서 가짜 신었다고! 뭐야 쟤? 기자! 어? 내 신발! 내 건 싸구려의 에어도 없고! 근데 신고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너 정말 멋졌어! 뭘 그 정도 가지고! 자두야, 이 신발 어디서 샀니? 나도 너랑 똑같은 걸로 사서 신을 거야! 나도! 아, 이 정도면 됐겠지? 다 젖었네. 오늘 진짜 비 많이 온다. 야, 제자도! 엄마, 하나 남은 사과 내가 먹는다. 그래, 흘리지 말고 먹어. 맛있다. 아, 여보, 오늘 신문 어디 있어? 거기 탁자 위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오늘 신문이잖아. 여기 있네요. 이거 여원. 아이고. 오늘 신문인지 모르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빠.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에휴. 앞으로는 설거지거리 만들지 말고 껍질채로 먹어. 수도세도 많이 올랐어. 그럼 앞으로는 머리도 열흘에 한번 감을게. 당분간은 목욕탕도 못 갈 텐데 3일에 한 번은 감아야지. 어? 목욕탕을 왜 못 가? 아휴, 석유 파동이 나서 몇 달간은 아빠 월급 안 나올 거야. 당분간은 절약해야 해. 다녀왔습니다. 왔니? 엄마, 이게 다 뭐야? 생활비가 부족해서 인형 눈 붙이는 부업 시작했다. 부업? 들어가서 밥 먹어. 엄마 이거 내일까지 다 붙여야 돼. 내일 아침에 얘기하면 되겠지 뭐. 아빠 월급이 계속 안 나오면 어쩌지?
나랑 동생들은 밥도 많이 먹는데. 애기는 부잣집으로 입양 보내겠다고 하면 어쩌지? 내 옆이! 엄마, 우리 따로 자면 안 돼? 너무 좁아. 다 같이 자니까 연탄도 아끼고 좋잖아. 어서 자자. 자두 누나, 밤마다 천정에서 쥐소리가 들렸는데 요즘은 조용하다. 그치? 쥐들도 먹을 게 있어야 살지.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 여보, 문 좀 닫자. 인형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거실에 꽉 차서 문이 안 닫혀요. 내일 가져가니까 좀만 참아요. 나 인형 껴안고 잘래. 자, 헤이! 전부 다 거꾸로 붙이셨어요. 그럼 돈은? 아줌마, 내일까지 전부 다시 하세요. 아휴. 엄마, 나 오늘까지 육성예비 내야 하는데.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 깜빡했네. 선생님께 다음 주에 낸다고 말씀드려. 네. 너는 학교 안 가고 뭐해? 가야지. 아, 사두는 또 준비물 안 챙겨온 거니?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네. 자두야. 어? 아, 무슨 고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혹시라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간다. 자두야, 나 문방구 가는 길인데 같이 안 갈래? 어쩌지? 난 심부름하러 가야 하는데. 그럼 내일 보자. 준비물 값 정도는 말하면 해줄 텐데 말해볼까? 야, 꼬맹이! 응? 어? 형들 진짜 나쁜 사람 아니거든? 정말 돈 없어요. 형들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래?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좋은 말로 할 때 가진 거 다 내놓으란 말이야. 정말 돈 없어요. 자두야, 빨리 가서 신고를. 형님들 집이 어렵다잖아. 도와드려. 저기 오빠들 배 많이 고프시죠? 이거 나눠두세요. 자두야, 배 안 고파? 신경 쓰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 어? 아, 그러게, 앞을 보고 걸었어야지. 다친 데는 없어. 용돈 버는 데는 부업이 최고야. 그러게 말이에요. 부업이라고? 여기 뭐 하는 데지? 동네 할머니들이 김치 담그는 것 같은데. 저런 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 할머니, 저도 부업 시켜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뭐, 네가 부업을 하겠다고? 준비물 살 돈을 군것질 하느라 다 써버려서요. 하루만이라도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너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한 명은 필요 없고 두 명은 있어야 돼. 그래요. 그럼 얘랑 같이 할게요. 얘들아, 창고에 가서 무 좀 가져와라. 네. 저기, 그럼 수고하고 난 이만 가볼게. 응?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라. 자두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힘 빠진다. 입 다물어. 드디어 모두 끝냈다. 얘들아, 마늘 좀 빨아.
아침 일찍 돈 받으러 올게요. 그래, 수고 많았다.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래, 내일 보자. 힘든 하루였어. 그래도 이제 준비물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돈은 내일 나온다고 하네요. 죄송해서 홍삼백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가시지요. 아이고, 이런 걸 다. 자두가 선생님을 정말 실망시키는구나. 오늘도 뒤에 가서 벌 서고 이따 교무실 와. 자두가 또 군것질을 했나? 야, 이게 뭐야? 홍삼 드링크? 내놔. 요새 매일 벌 서느라 힘들어서 이거 먹는 거냐? 아님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오늘은 너 상대할 기분 아니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라. 이상하네. 오늘은 왜 이렇게 저기압이실까? 어디 홍삼 맛 좀 볼까? 어디? 최자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기 엄마. 너 또 싸운 거지?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자기 혼자서 넘어진 거야. 요거 봐라. 독하면 쌈박질해. 이제는 거짓말까지 해? 정말 아니야 엄마. 이놈의 가시나. 비싼 돈 주고 학교 보내놨더니 쌈박질이나 하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안 다니면 되잖아. 너 지금 어디가? 여보세요. 아, 성훈이 오빠. 언니 엄마한테 혼나고 늦게 들어왔는데 되게 아파요. 으이구, 잘한다 잘해. 그러게 누가 그렇게 싸돌아 댕기래. 엄마, 나 목말라. 물 줄까? 아니, 물 말고 나 사과 먹고 싶어. 이 밤에 사과가 어딨다고? 밖에 들리잖아, 사과장수 아저씨 소리. 어? 사과 사세요, 달콤한 꿀사과. 아이고, 코는 잔뜩 막힌 게 귀는 뻥 뚫려있나 보네. 으휴. 사과다. 자두야,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봐라. 사과다. 됐다. 홍삼팩 천진데 이거나 먹어. 사과 맛 홍삼이다 하고서. 사과 먹고 싶단 말이야, 사과! 하나만 먹으면 다 나을 것 같단 말이야. 아휴, 얘가 웬일로 먹는 거 가지고 투정이래. 계세요. 어? 이 밤에 누구야? 네? 늦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두가 일 되게 많이 했어요. 아휴, 이놈 가시나. 그 많은 홍삼이 어디서 난 건가 했더니만. 평생 안 보던 돈 눈치를 다 보고. 떠리오, 떠리!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떠리라 그런지 고른 사과밖에 없더라. 좋은 게 아니라서 미안해. 아니야, 맛있기만 한데 뭐. 나중에 과수원 집으로 시집 가서 원 없이 먹어. 아니, 난 부자가 돼서 과수원을 통째로 사버릴 거야. 역시 우리 딸이야. 에? 여보, 웬 홍삼이야? 잡소요. 우리 딸이 처음으로 벌어온 거니까. 많이 먹어.